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오컨입니다. 네, 오늘 가간맛 7편 찍으러 나왔는데요. 오늘 이 두 친구와 함께 마카오의 똥베이 차에 동북요리 맛집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말 잘한다, 오빠. 아니야, 잘하는 척이야. 저기 왼쪽, 왼쪽. 일단은 뭐 당연한 거 일단 시키자. 너네 띠산시엔 좋아해? 뭐야? 띠산시엔 안 먹어봤어? 가지하고 피마하고 감자 볶은 거. 그리고 꼬바로. 무조건 꼬바로. 뭐가 맛있어 보여. 그리고 요것도 맛있거든. 향채도 있나요? 향채는 빼. 빼면 돼. 그리고 양조 자오반 부역 향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점심 저녁에 사람이 항상 많은 곳이에요. 너 처음이지? 저 처음이죠. 처음이지? 둘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돼. 너 이름 뭐라고 했지? 모모 모모. 아 모모. 왜 모모지? 털 많아서. 아니야. 그리고 야 저기 새 친구 이름 뭐세요? 저 시리야. 시리. 안녕. 시리야? 너 뭐 아이폰이야? 아 예. 에어팟 떨어. 아. 야. 여기 식당이 가격도 되게 괜찮은 편이에요. 중국이 팔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다 팔로 끝냈어요. 48, 58, 68, 78. 다 팔자야. 팔이 왜? 아 그래서 팔자가 좋다 이렇게 말하나? 중국 음식은 대체적으로 좀 짜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먹어봐. 너 이거 처음 먹어봐? 네. 아니 근데 여기 살면서 어떻게 이걸 처음 먹어보지? 다 먹어봐야 돼. 우리나라 살았다고 다 먹어보는 거 아니잖아. 야 일리가 있다. 맛있다. 밥이랑 먹으면 짱이겠다. 밥이랑. 밥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이게 띠, 땅, 산, 세 개, 시엔, 신선한. 땅에 나는 신선한 세 가지의 야채로 만든 거. 다른 집보다 덜 짠. 그렇지, 좀 덜 짠 편이지 그래도. 근데 솔직히 나도 한국에선 가지오리를 절대 안 먹어. 진짜 식당에서 가지 보잖아, 무조건 뒤집는다 그냥. 맞아, 누가 시켜? 왜 시켜 가지를? 뒤집을 것까지는 아니고. 여기는 진짜 내가 오늘만 가지오리를 두 가지를 시켰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왔다 나왔다. 야. 불안 아니야. 대박 대박 대박. 내가 가지는 안 먹어봤어. 왜냐면 형아들이 안 시켜. 자 먹어봅시다.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꼬바로 먹어볼까? 오케이. 좋아. 일단 여기 꼬바로 장점. 아 일단 먹고 말하자. 진짜 크다. 바삭하는 소리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 입 먹으면 그냥 답 나오지 않았어? 꼬바로 많이 먹어본 사람은 한 입만 먹어보면 이 집이 맛있나 맛없나 알 수가 있어. 겉바속촉. 겉바속촉. 그치? 제대로야 진짜. 겉은 완전 바삭하고 안에는 고기하고 완전 부드럽다. 이게 진짜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진짜 좋아.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18,000원 하더라고. 맞아, 기본이 맞아, 진짜 비싸다. 진짜 78불이잖아. 11,000원? 11,000원에 훨씬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중국 요리는 진짜 밥이 무조건 필요해. 맞아. 완전 밥도둑이라서 밥을 어떻게 먹냐. 우리는 이렇게 놔둬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잖아요. 중국은 이렇게 들고 먹습니다. 이렇게 먹잖아.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다고 그 사람들 욕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 문화예요. 중국 문화. 꼬바리 막 날라다니니까 어쩔 수가 없어. 맞아. 오 유학 받아서. 여기는 내가 진짜 그렇게 많이 와봤는데 외국 사람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현지인들밖에 안 와요. 현지인들밖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와요. 왜냐 마카오에서 중국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데가 많이 없거든. 이것도 먹어봐. 이거 가지 있고 마늘하고 고기 돼지고기 썰은 거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야 조합이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더라.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에서는 가지오리를 거들떠도 안 보는데 중도 그렇고 마카오도 그렇고 가지오리는 진짜 맛있게 잘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가지오리 진짜 두 번 먹어야 돼. 세 번 먹어야 돼 진짜. 응? 왜 같은 가지오리를 두 개나 시켰겠어요. 뭐 맛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거 진짜 맛있다. 한국 사람 좋아할 맛이야. 그지. 나왔다 나왔다 또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한 10분 지난 꼬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배달하면 진짜 좋겠다. 근데 마카오가 배달 문화가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잘 안 돼 있어. 그리고 배달이 돼도 배달료를 너무 많이 받아. 아 진짜 많이 받아. 저번 날에 한 10분 거리라고 얼마 받았지? 50불 받더라고. 50불. 저희 쌈나품 먹었는데 100원 받았어. 그러니까 40원짜리 시켰는데 배송료가 50불이야. 양아치요. 너무 중간? 다른 데보다 안 짜서 좋아. 좀 덜 자극적이지. 근데 그렇다고 심심하지는 않고요. 조금 짜고 조금 달고 그런 편이에요. 밥이 무조건 필요하고 딴 것도 많이 시켜보세요. 여기 진짜 맛있는 거 많으니까. 제가 여러 개 많이 시켰는데 더 시키다가는 큰일 나요. 진짜 초대지대지. 이러다가 기름기가 많거든요 중국 음식이. 그래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찌지만 여행 와서 살찔 걸 뭘 걱정해요. 먹어야지. 먹고 한국 가서 빼야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아니야 시리. 어? 내가 그래서 안 빼고 있는 거잖아. 아 그런 거야? 근데 마카오가 이게 화력이 세서 그런지 음식 나오면 안 쉬고. 좋아. 좋긴 좋은데 처음 먹을 때 너무 괴로워. 아, 그렇죠, 그건... 너무 그 쌀라판 그거 알지? 야 아~ 쌀라판 진짜 용암이에요 용암. 이깨져. 이깨져. 근데 맛있으니까. 맛있어서 먹긴 한데 먹고 나면 입천장 다 찢어져 있어. 다 깨져 있어. 진짜 한국 가서 유일하게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야. 그치. 아 그거 아시죠? 여기는 물을 시키든 휴지를 시키든 다 돈 내야 됩니다. 이거 다 돈이에요 돈. 막 시키면 안 돼요. 막 휴지 막 두 개 달라 세 개 달라 하면 직원들 막 행복하게 줍니다. 생으로 먹으면 약간 심심해. 가지 같은 거 요걸 올려가지고 그럼 소스가 좀 스며들고 이 마늘도 좀 섞이니까 훨씬 맛있어질 것 같아. 원래가 음식 올려 먹는 거 뭔가 좀 느낌 이상할 것 같아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요거 죽이니까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겠다. 그게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가지 하나 넣어. 진짜 넣어. 인정? 진짜 맛있대요. 아니 내가 계속 진짜 맛있대요 물어보니까 되게 강요하는 것 같다 그치? 내가 먹어볼게. 진짜 맛있어. 근데 이게 소스가 너무 맛있어. 그러면 진짜 조합이 안 맞을 것 같은 이거와 꼬바로를 먹어볼게. 맛있어. 맛있어? 아까 내가 찍어먹었는데 이렇게 먹었는데 맛있다고? 아니 소스랑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지. 근데 꼬바로랑 같이 이렇게 그래도 맛있을 것 같은데? 말해 뭐예요? 맛있는 것끼리 만나는 거. 따로 놀지 않아? 너무 따로 놓은데? 너 입맛 좀 이상한데? 소스만 찍었어 나는. 소스만. 말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 소스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꼬바로랑 같이 먹는 건 너무 따로 논다 이거. 이거랑 먹으면 진짜 그냥 오늘 잠 못 잔다.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친구가 놀러 왔어. 근데 마카오에서 맛있는 식당을 소개시켜 달래. 소개시켜 줄 거야? 아 줘야지. 소개시켜줘야지. 아야. 아 소개는 해서 주는데. 근데 여기를 소개시켜 줄 거냐고. 당연하지. 이 정도면 완전 맛집이지. 그지. 일단 가격이 착해서 좋고. 진짜 가격이 너무 좋다. 마카오가 가격이 중국 음식 비쌉니다. 너는요? 저도요. 아 되게 쉽게 간다. 아까 짠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집은 그래도 나름 괜찮아. 왜냐면 다른 집 가면 진짜 혀가 막 아플 때가 있으니까. 맞아. 말이래 말이래. 물 계속 마셔야 되고. 나 진짜 물 한 잔만 마셨어. 나 이제 세 잔째. 많이 마셨네. 원래 세 잔 마고 세 모금. 아 세 모금. 그러니까 요즘 막 인터넷에 뜬 집들 보면 다들 한국 사람 되게 많이 가 있잖아. 근데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야.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뭐 아예 없지. 맛집이야. 특히 가끔씩 어떤 식당 가면 한국 메뉴판 들어있잖아. 그치 마카오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데를 좋아하기도 해. 아 맞아. 아니 그거는 뭐 차이인데. 약간 도전하는 게 두려워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모험이거든. 도전이고. 해외 나가서 똑같은 거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못 하러 가. 새로운 걸 먹고 새로운 걸 도전하고. 응?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맛집을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게 또 재미잖아 여행의 재미.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여기를 또 추천하고 맛은 그냥 표현을 안 할게. 왜냐면 난 워낙 좋아하고 워낙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식당이 맛없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나는. 여러분도 마카오 오시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다른 과감한 맛집 많잖아요. 한번 그것도 참고하시고 중국 음식 먹고 싶으면 요지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쌀라폰 가깝잖아. 맞아. 쌀라폰 바로 옆이에요. 굴국수도 근처고. 굴국수도 근처고. 맞아. 그래서 여기 와서 쌀라폰 먹고 중국 음식 먹고 굴국수 먹으러 이제 세 끼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 아 먹방 좋아. 좋다. 대신에 중간에 일정을 못 떠나가 이 동네에서. 못 떠나가. 네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마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우리 너무 안 맞아. 너무 뭐야. 안 맞아 우리.